최근 부평의 한 금은방이 단 40초 만에 털렸습니다. 버젓이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문제되지 않았는데요. 설 명절에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금융기관과 편의점, 1인 여성업소 등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찰은 방범 진단 결과를 토대로 명절 치안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CCTV 설치 여부를 비롯한 방범 시설을 점검합니다. 위기 상황에 대처할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시험도 해봅니다. 특히 최근에 증가하는 여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 근무자 배치 여부도 점검합니다. 혹시 야간에 뭐 여자분 혼자 근무하시거나 그런 시간대가 있어요? 주변 금은방도 방문해 비상벨과 CCTV, 셔터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근 부평에서 40초 만에 금은방이 털리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금은방에 대한 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겁니다. CCTV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 네. 여기 있고 밖에 두 개 있고. 이게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내려온 수개문이에요. 네, 이거를. 설 연휴엔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건 사고도 빈발합니다. 재작년 2,600여 건이던 112 신고는 지난해 2,700여 건으로 3%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범죄 신고도 469건에서 479건으로 2.1%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방범 진단 결과 금융기관과 편의점, 여성 1인 업소 등의 사고가 빈발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기증품 같은 거는 소중한 기증품 지구대에 보관해 주시면 지구대에서 안전하게 보관해서 나중에 잘 돌려드리겠습니다. 한편 남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새벽 3시 38분쯤 부평구의 한 금은방을 침입해 1,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당시 40초 만에 금은방을 털고 도주했지만 같은 날 오후 4시 40분쯤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보급 확대로 금융기관과 편의점 등의 사건 사고가 줄었지만 최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며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명절에 특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